자, 무식상이다. 무식상은 어쨌든 식상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식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긴 식상이 있는 사람, 여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있는 사람이 요 가는 거는 인지상정이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잖아. 근데 이 무식상이면서 만약에 장생을 가진 사람하고, 오케이? 사주에 양인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 만약에 이게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봤을 때 무식상이면서 장생인 사람하고 사람의 어떤 느낌하고 무식상이면서 양인이 있는 사람의 느낌을 보고 누가 더 저 거시기에서 식상을 주겠어? 그렇지? 양인 있는 무식상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 그렇게 안 도와줘도 뭐 좀 해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장생이란 말이야. 무식상이야 장생이란 말이야. 그냥 가지 못하지. 아니 애기가 발발대면서 울고 앉아 있는데 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막 울어야 되는데 잘 울지도 못해. 그러면서 막 쩔쩔 매면서 있는 사람을 그냥 보러 간다고? 그게 무식상의 장생 매력이야. 장생의 무식상이 있으면 좀 애절해 보인다니까. 그게 그 무식상은 미워할 수가 없어. 무식상도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연애를 못하는 사주다 이거야. 사람이 있어. 그럼 아주 못하는 건지. 아니 모태솔로? 그러니까 그걸 사주로 딱 점검을 해봐야 돼. 아 얘가 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격이 어떤 건지. 성격을 그러니까 성격을 보는 게 십성 성격인 거란 말이야. 얘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 탁 보고 얘 연애 못한다 하면 뭐 때문에 못하는지 그거 바로 알아야 돼. 그렇지. 고르는 거잖아 그거는. 시도조차 못하는 거잖아. 맨날 영화 소설 속에 사랑을 하는 거잖아. 자 오늘 자 편인 그 유명한 편인 그 이름도 유명한 편인 이거 이꼬로 이거야 이거 도대체 편인 있으면 이걸 달고 사는 거야. 뭔가 처음에 날 때 조건이 충분한 조건에서 태어나질 못했다. 이거야. 편. 편이야. 치우칠 편. 지구는 정인이여, 편인이여. 편인이잖아. 아, 지구 이렇게 삐딱 안 해? 세상은 편인이야. 세상은 편인인 겁니다. 정인은 그게 세상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간들이 엄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정인은 정인 정관 이러잖아. 관심 없어요. 나도 어릴 때 그런 거 관심 진짜 없었어. 어머니 따라 막 저 가도 종교 뭐 이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정관합이잖아. 그 정인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근데 편인은 어떻게 돼?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거야. 어릴 때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순서가 밀려 있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엄마 젖이, 이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를 물리지 않는 거야. 여기 물린 다음에, 좀 남으면 먹을 수 있고, 넉넉하면 먹을 때도 있는데, 이게 첫째 물린 다음에 모자라면 못 먹는 거야. 그 편이지. 순서에, 어떻게? 순서에 밀리다.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자학하겠는데, 편인들. 결함이 있다.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가, 부족하지 않잖아. 어떨 때는. 뭐 항상 부족한 게 아니잖아. 어떨 때 딱, 자, 부족한 것을 경험했어. 그지? 경험했는데 오늘은 충족하게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충족을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고, 아, 오늘 이렇게 충족한 것, 내일도 충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충족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잖아. 어떤 상황이 되면. 꼭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게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자를 가지니까 어떻게 사람 내가 무슨 뭔 죄가 있냐고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자라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한 방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 지금 왜 지러지? 어? 이거 뭔가 불편한 게 있을 건데라는 거를 내가 일부러 생각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거지. 그래서 사람 관계도 어떻게? 한 방에 믿어요, 안 믿어요?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이 다 돼야 되잖아. 확인이 어떤 거야? 제극인. 편인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제극인. 그러니까 웃긴 게 이런 거야. 사주 좋아하는 게 편인의 제극인이야. 그렇지 않아요? 답을 얻으려고 온 거잖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재확인하려고 오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도 시간 또 지나면 뭔가가 또 이렇게 불안해져. 그러면 진짜 맞나? 해가지고 다시 확인하러 가야 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도인은 정인이에요? 편인이에요? 편인이야. 정인은 절대 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모자란 게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게 있어야 되고,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야 되고, 계속 그걸 화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해야 도인이지. 맞잖아. 그 길을 가는, 그리고 편인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화두거든. 지구가 편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딱 그게 돌아간다니까. 그게, 이거란 말이야. 제가 왜 저러지? 이거란 말이야. 그게 편인이요. 이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편인이 모르는 게 있다고. 왜 모르는 게 있느냐면, 이 편인 옆에 가면 그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정인은 더 그래. 정인이, 그러니까 편인이 고민하고 끙끙대는 걸 가장 잘 아는 게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뭔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든지, 뭔가 불쌍한 거라든지, 뭔가 부족한 것을 보면, 정의는 쟤 왜 저러지? 하는 거야. 편의는 내 삶 같아. 그 모습이. 동병상련합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못해요.
외면하려면 자기를 속여야 돼. 그럼 뭐냐 하면 자기 처지가 급박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글자들 속에 편인을 한번 읽어보라고. 동병상련. 그럼 저 궁금한 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모르겠다 하면 질문 한번 해봐봐. 모자람, 불편함. 근데 이게 편인은 그 직업성이 편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특화돼야 돼. 편인만의 특화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게 돼야 돼. 네? 편인적 전문성. 그런 게 뭐 예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여러분 이런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반 생활하는 건 정인이야. 이거는 정인보다 높은 거잖아. 어떻든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편인이 정인 보면 철부지라고 하는 거야. 아, 저 내 마음 절대 모른다 이거. 네? 정인이 편인 보면 아 진상. 왜 그렇게 끙끙대냐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이게 특화, 전문성. 그러니까 내 전문성을 가져야 돼. 내 전문성을 가지면, 전문성 가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든 먹고 사는 데는 해방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편인이 막 굶어버리면 완전히 저 거시기로 가는 거야. 종교로 가든 뭘로 가든. 근데 편인들은 본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애착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인은 에이 굶어 죽는 상황이 생겨도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편인은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럼 큰일 난 거야, 하고. 큰일 난 거라고. 나 이거 죽을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고.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해. 근데 얘기는, 에이.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이런다고. 그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그냥 꼭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또 돌려서 얘기해. 편인들이 돌려서 얘기하는 걸 또 좋아해. 직선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뭔가 못 믿는 거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편인들이 진짜 믿는 건 뭐냐면 아니다 아니다 계속 하다가 에?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를 한다. 너 싫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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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다 어느 순간 있잖아 한번 싫어해 오면 또 꽂힌다. 편인들 그래. 그 청개구리 기질이 있다니까. 그 청개구리 일화가 이런 여러분 이런 속담이나 이런 일화들이 다 32년 산들이야. 잘 들어보라니까. 그게 진짜요. 그러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그 청개구리 일화가 편인의 비애야. 맨날 말 안 듣다가 나중에 믿잖아.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믿어서 꼭 한 게 그래가지고 울고 앉아 있고. 그럼. 그러면 이 편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이건 특기 가져야 돼. 사는 동안. 나는 그 한강 작가만 봐도 아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거에 빠진 거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늘 설레고 늘 설레는 삶을 살잖아. 그 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봤을 때 미친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있잖아. 내 글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그게 이제 현실로 나온다면,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런 거야. 밖을 안 봐.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음권 글자들이라고. 양권 글자는 뭐 유명해지긴 하지. 근데 일가를 이루는 건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야. 내 말은이.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 그러니까 편의는 일단 고민을 죽여야 돼. 이거 없애지나 이거야. 그러면 늘 지워야 되잖아.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그 사람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간접적인 얘기를 한다. 돌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하려면 돌려서 하면 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해라 이거야. 그런 거 잘하거든. 직접적으로 관찰 강화하면 직접적으로 얘기 잘 못해. 너는 이러나 저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 제가 슬퍼할까 봐. 나처럼. 그지? 그러면 돌려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저기 보고. 응, 그게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런 나의 생각을, 내 생각이 이렇고 이렇고 한 거를 나타낸다거나. 응. 그걸 이제 그런 게 이제 예술가들이 하잖아. 막 자기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예술로 막 팍 해가지고 그거에 빠지면 막 그거 그냥 그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을 보지 마라.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거. 근데 편인들이 그러거나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하느냐 하면 처세. 이걸 한단 말이야. 처세라는 거는 뭐야? 눈치, 순발력, 이런 걸 잘해. 편인들이. 난 정인이잖아. 가만히 생각 없이 그냥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냥 그닥 신경 안 쓰는데, 편인들은 늘 신경 써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다른 거 하다가도 살짝 느껴지면 탁 해서 탁 봐. 그걸 왜 봐? 그냥 그게 본능이라는 얘기요, 편인들은. 그게 본능인 거라. 그러니까 그걸 장점으로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상대하는 입장에서 긴장하고 뭔가 실수 안 하고 하는 어떤 사람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모사 이런 거잖아. 모사. 아니 바둑을 둘 때 바둑은 편인이 두는 거예요. 그게 한 수, 두 수, 세 수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잖아. 편인 상관 이렇게 있으면 상관은 밖으로 향하는 거잖아. 그죠? 편인 상관 있으면 여우야. 처세력이 뛰어나다 이런 거거든.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내가 웃어야 될 때는 내가 성질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감정이 딱 이렇게 딱 닫아놓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편인이야. 편인 상관들이 그래. 그래서 편인이 사람을 부정하거나, 어떤 실망하거나, 이게 좀 심각하게 다가와가지고, 엊그저께도 그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 고3짜리가. 나는 인성혼잡이야. 인성혼잡이면 편인이 더 강한 거야. 그 인성이 많은데 나는 왜 공부를 못해요?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어린 애잖아. 어린 애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 무슨 얘기냐 하면 편인이 한번 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럼 그 끝은 상당히 위험한 거야. 답이 없어.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닌 건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런 거를 정인들이 보잖아. 그럼 미치는 거야, 완전히. 막 욕 나오는 거야. 아이씨, 나오는 거야. 너 꼴린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너 그러다가, 씨,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거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라고. 근데 당사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건 미친 거지. 그 빠져있는, 매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편인 가진 사람 중에. 그건 진짜 바본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뭐 내가 철학적이고 뭐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야. 진짜 멋있는 편인은 그걸 짓고 일어선 거거든. 그러니까 음양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 볼 줄 아는 사람이 편인인 거야. 힘들어 본 사람이잖아. 면역 주사를 맞아본 사람이잖아. 슬픔을 아는 사람이잖아. 눈물을 아는 사람이잖아.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잖아. 고민을 아는 사람이잖아. 힘든 걸 아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어떤 거야? 힘든 사람 보면 내 마음처럼 생각할 것이고. 그런 게 살인상생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약자의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편의는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야. 정의는 강자의 어떤 파치니까. 파치란 말이야. 콩쥐는 편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열광하는 거야, 그 콩쥐한테.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노무현이. 편인의 대표주자잖아, 완전히. 청간에. 예? 연월 청간에 병화 편인을 딱 간 사주잖아. 그 정도는 돼야 돼. 그 편인의 희망이잖아. 김정은이 사주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이 연월에 있는, 을목이 있는데, 걔가 완전히 얼어서 그냥, 하는 사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 북한 주민이 못 살면 못 살수록 자기는 잘 사는 팔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웃긴 팔자냐고, 그게. 그 업을 나중에 어떻게 받으려고. 근데 저 오래 가겠어? 그런 사주가?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막, 그 지금 뭐, 내년, 뭐, 막, 핵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 타노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격암 뭐, 유럽 뭐 하면 내후년에 다 망한 뒤야. 그건 아닙니다. 자, 팩트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 미래에는 정해져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 그건 도인이 아니야. 그건 기본을 모르는 거거든. 기본을 모르는 거야, 그거. 맞잖아. 그 기본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거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알면 그런 얘기 안 하지. 근데 당신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야. 그런 뜻을 비쳤는데 그걸 들은 인간들이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 이해되죠? 그런 거요. 된다는 건 없거든. 될 수 있다는 있는데 된다는 건 없어.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걸 막,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비하는 방법. 그냥 잊어요. 그냥 내 할 일만 해. 맞잖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지금, 몇백억 부자야.
맥북 부자는 내년 망한다고 생각, 저, 해봐. 그거 어떻게 올까요?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뭐, 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응?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누구야? 그 스피노자인가? 응? 그 말이 맞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고민, 그것도 32년 산 멘토인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말뜻이 뭐냐 이거야. 오늘 내가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일 멸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멸망하잖아요. 내일 만약에 멸망하잖아. 다 멸망하는 거야. 그냥 싹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끝일까? 아, 영화도 끝나면 다시 또 다른 영화 나오잖아. 거기에서 내가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별거 아니라는 거지. 착이지, 착. 여러분. 그러니까 편인들 탁 해가지고 세상 비관해가지고 있잖아. 이제 사람들이 너무 싫다. 오케이? 편인 그럴 수 있잖아. 너무 싫어서 이제 산으로 이제 산에 가는 거야. 나 혼자 살래 해가지고 편인 병관들 편인 병관 편인 도식 식신 제사들 막 이런 사람들 그런 거요. 그러면 다 필요 없다. 나 이제 사람 아우 질리고 질리고 질려가지고 나 이제 산에 간다 해가지고 산에 딱 가가지고 그러거나 아니면이 또 산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뭐 사업하다가 뭐 망하거나 아니면 뭐뭐 아, 별, 어떻든, 그게 다 고민이잖아. 도저히 나는 이걸 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간 거잖아. 산으로 가면 뭐, 산으로 가면 처음에 딱 가서 하루 만약에 어떤 집이 있어가지고 딱 잡아. 못 살아요, 걔. 왜못 사는 줄 알아? 무섭거든. 무섭거든. 그게 뭐냐면, 무섭다는 게 삶의 애착인 거야. 나의 삶에 대한 애착이야. 내가 애착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지. 애착이 없어봐. 뭔 무섭냐. 그게.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이 무서워한다고. 사람 무서워서 산에 갔는데, 산이 무서운 거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냐 하면서. 아이고. 말은, 아유, 나 이제 죽어도, 나 죽으러 산에 갈래 하면서 갔는데. 응? 막상 가서 딱 들어놓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내 삶에 대한, 그러니까 편인이 삶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한 거요. 근데 그 애착을 놓지 못해서 그런 거야. 놓지 못해서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봐야지, 나를, 이 편인들. 객관적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객관화가 되려면은 이 재성이 있어야 돼요, 재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편인들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그 심리적으로, 인성운잡이라든지 이런 거막 대가리 아프잖아. 뭔가 하나에 꽂히면. 머리 아프잖아. 그럼 뭐 해야 그게 개운이 될까? 움직여요. 그렇지, 움직여야 돼. 그럼 제일 가장 뭐 어떻든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는 돈 들어오는 거. 그러면 싹 풀려 그냥 순간. 그러니까 편인의 그 진통제는 뭐냐? 고민의 진통제는 돈이야. 여러분 이해돼요? 그다음에 이제 진통제는 돈이고 이제 근본적으로 길게 있잖아. 길게 치료하려면 운동이야. 운동이나 일이야, 일. 그러니까 잡념 없이 뭔가 꾸준히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편인 있는 사람이 뚱뚱한 사람 봤어요? 분명 있어, 뚱뚱한 사람들. 편인인데 뚱뚱한 사람들. 지금 근데 이제 이 편인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행으로 해가지고 양간 편인은 장생이고, 오케이?
음간 편의는 병지고, 요거에 따라 또 틀려져. 지금 십성적인 편의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편인이 뚱뚱한 사람은 둘 중 하나야. 편인을 극복했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그리고 이제 그, 관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대부분의 편의는 살이 안 쪄요. 살이 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있잖아. 그, 사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글자에 따라서 내 어떤 체형이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사주적인 체형인 거야. 그죠? 그, 봄에 태어난 을목이 병화를 보고 막 건강한 거잖아. 막 그런 식으로 따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 체형적인 건강인 거란 말이야. 근데, 가장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게 편인이에요. 뭐 편인이야.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 건강 조심해야 돼. 그 어디서 오는 거냐? 나 안 봐도 알잖아. 어디서 오는 거냐? 그 마음에서 오는 거야. 본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심리에서 오는 거라고. 그 건강이. 그러니까 그 건강하려면 자기가 살려면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만병의 근원은 마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거나 이러면 건강도 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편하려면 운동해야 돼. 인간은.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체로 태어났으니까. 다리가 움직이려고 생긴 거지. 맞잖아요. 두 발로 걷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패턴으로도 움직이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맨날 앉아서 고민 때리거나 이러면 그 건강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편의는 또 그 뭐 남이 안 해본 거라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특화가 돼야 돼. 개성이 있어야 돼. 남이 안 해본 거를 하는 패턴이라든지 그래야 특화가 된다고. 편인들은.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혹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딱 맞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호기심이 없으면 다양하질 않잖아. 그잖아. 근데 편의는 그런 호기심이 있어. 그러면 그 호기심이 연동이 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한 거잖아요. 특이한 거잖아요. 그게 개성이란 말이에요. 개성. 그런 거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편인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이걸 지켜야 돼. 꾸준한. 거북이처럼이. 그러니까 요게 돼야, 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장인이 되는 거지. 그죠? 예술가가 되는 거고, 장인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늘 편인은 도식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맞나 이걸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맞았다가도 또 생각하면 맞나 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부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현인이 하는 공부거든, 이 공부가. 늘 생각에 잠기고 새로 발견하고 하는 건데도 이제 이거 자체를 부정해버린단 말이야. 안 맞아가면.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속단이잖아, 속단. 속단. 이게 편인이 재극인을 하면 판단이 빨라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못하는 거니까 늘 이래. 편인은.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 이게 양자역학이니까. 응? 그냥, 자, 이게 선이 이렇게 가는데, 이 선이, 과연, 이 직선이냐, 이거야. 여기서도 뭐, 이런 거라, 멀리 이렇게 보면 이게 직선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인생이거든. 모든 게 다 파동이라. 모든 게. 응? 그러니까 편인은 하루에도 막 이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쭉 가야 되잖아. 이러면서도. 맞잖아. 가다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편인 가진 사람이 이 공부하다가 하면 한 3년, 5년, 10년 주기로 그만뒀다가 다시 배워. 아, 진짜라니까. 왜 다시 배우는 거 왜 배우느냐 하면 A가 아니다 해가지고 딱 제꼈다가 있잖아. 이 공부가 뭐예요? 편인이 하는 공부라고 했잖아. 누를 수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 관계로 생각해봐. 막 기대하고 뭐 했다가 버린 거야. 못 버린다 또. 그게 편인이라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한평생.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게 가장, 마음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야. 편인이 마음이 약해. 정인은 좀 염치가 없는 거고. 진지하질 못하잖아, 가끔. 그러니까 편인 입장에서. 편인이 아주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모습이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뭐 하는 모습이 콩지의 모습인 거야. 콩지의 모습인데 팥지를 탁 본 거야. 그 정인 기질인 거야, 그게. 고마움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지. 편인의 생각, 내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나를 닮은 생각이 세상에 많다, 안 많다? 많지 않다. 그런 거잖아. 많지 않은데 그 마음을 건드려주는 그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 편이. 감동하죠? 그런 거라. 이해 되죠? 근데 그 건드려주는 게 그냥 뭐 어떤 계획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건드린다는 생각을 누가 하는 거야?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러면 어떤 거냐면 마치 이런 거요. 응? 뭐 남자가 나를 막 만약에 내가 막 뭐 회사가 뭐 편이니 뭐 하다가 좀 잘못한 거야. 잘못했는데 그 남자가 아, 너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보다도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보호하듯이. 뭐 잘못했는데 막 오히려 막 더 승질 내는 거야. 너가 그러면 씨,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거에 감동 온다? 나쁜 남자 좋아하는 거잖아. 하는 청개구리들이야,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진심인 것 같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냥 말로 온다고 그게 진심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질을 내고 나를 애끼는 듯한 그 진심이 느껴질 때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거야. 편인이 그래야 믿을까 말까 하다니까. 그거에 시간까지 가야 돼.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돼야지. 아니면 아예 쟤는 저런 애다라는 판단을 완전히 내려가지고 오래 살잖아.
오래 붙어 살아서 완전 판단이 내려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긴장을 안 해. 그러니까 가능하면 편인이 또, 편인한테는 이 진통제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편인이, 운에서 사주에 만약에 재성이 없거나, 그죠? 오히려 재성이 없거나,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편인이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더더군다나 뭐 식상이 있는 상태에서 뭐 관성을 보거나 재성까지 다 본 사람, 팔방미인이라고 했잖아, 내가. 엄청 바쁜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편인들이야, 그게. 근데 재성이 없어, 없는데 나를 막 자악해 볼 수도 있잖아, 편인들이.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극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안 좋으면 속단도 되고, 그 다음 내 마음 같지 않은 것도 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되고, 돈적인 계산기를 들고 판단하는 것도 되고. 근데 재성이 없는 사람 있잖아. 인성은 있고 재성이 없는 사람은 그런 판단조차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판단이겠어? 나만의 판단이잖아. 내 멋대로의 판단을 한다고. 이게 검증된 판단이 아니잖아. 재극인은 여러 번 검증한 거잖아. 그래서 내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다, 이거야. 오케이? 마치 적중할 때 이렇게 쏘아보고 이렇게 쏘아보고 이렇게 쏘아봤으니까 그 판단에 대한 감각은 있잖아. 근데 안 쏘아본 사람이야, 무죄성들은. 그걸 좋다고 해야 돼? 안 좋다고 해야 돼? 응? 좋고 나쁨은 없어.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쏘아보면 머리를 안 굴리는 것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장점, 단점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재극인 된 입장에서 무죄성을 바라본다. 무죄성이 재극인을 안 한 거잖아. 그럼 어떨 땐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안 한 거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맨날 판단했다는 거잖아. 그게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무죄성 입장에서는. 쟤는 왜 저렇게만 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실상은 어떻게 돼? 좀 모질한 거야. 그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게. 좀 모질할 수도 있는 거잖아. 좀, 아니, 그런 것도 매력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소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소유 하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마. 그러니까 그 자체의 무소유적인 사람인 거지.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심리도 어떤 상황에서 얘가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반응하느냐를 보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요. 내가 얘기한 거에 그냥 그걸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강의하는 거는 뭐냐면 그 본질을 공부하라는 얘기야. 정인이면 정인, 편인이면 편인. 그러니까 이 본질을 이해를 해야 이게 확장이 된다니까. 아까처럼 무식상인데 장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씩 이런 걸 배운 상태에서 뭔가 상상을 넣으면 이게 상상이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럼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아. 그럼 그거 다 외울 거야? 아니잖아. 그건 완전 바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패턴, 이걸 알면, 이 상을 알면 여기서 계속 번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